포항 스틸러스의 유소년 팀인 포철동초와 포철중, 포철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년 연속 경북 우승을 노리는 포철동초는 지난 주말에도 연승을 거두며 주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포철중 역시 8전 전승으로 리그 1위, 포철고도 주말 리그 4연승과 함께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항 유소년 팀은 지난해 16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